또 대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 이 4월 달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중심을 잡아야 하는 부활 신앙의 기념 달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부활절 하는데 부활절은 잘못된 거예요. 부활은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24시간 부활 가운데 살아야 하고 다만 그래도 예수께서 부활하시면서 그 부활을 우리가 성찬을 주시면서 기념하라 하신 것 같이 이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 깨달음 주신 것은 이제 오늘 제목 말씀 그대로 3일 만에 부활이 예레미야 17장 1절에 내가 죄 지을 때마다 내 마음을 금강석 끝 철빌로 후벼 파놓고 단불에도 새겨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 단불은 곧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구원의 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에 가보면 영원한 구원의 불이 나와요. 그 영원한 구원의 불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는 우리가 지금 보이는 모양이시고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으시는 형상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디에 형상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가보면은 이 세상 귀신들이 있어서 그 찾아야 되겠네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거기 뭐 기록된 말씀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분명히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만들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세 분이 합쳐서 형상을 이루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한 말씀으로 묶어놓은 것이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보면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는 예수도 존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존재할 수가 없어요. 형상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형상이 바로 예수를 믿으면 알게 돼 있느냐?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자, 4절을 읽어보시면은 봉독하면은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게 그리스도하고 나오면은 항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곧 우리에게 하나님 그대로 나타내 주신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은 그 이하에 7절 이하에 보면은 빌립하고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논쟁하는 게 나와요. 그 논쟁이랄까요?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여하튼 내가 하나님과 동등이다 말씀을 하니까 뭐는 게 빌립이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갈 수는 없고 나중에 14장 뭐예요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은 그게 예수님이 곧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내가 읽었는가 안 읽었는가 모르겠네. 누가복음 24장 46절을 보면은 뭐라고 하시느냐. 또 이러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살아나셨잖아요. 그런데 제3일입니다. 이게 엄청난 키를 가지고 있어요. 이 3일이 곧 첫째는 3단계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첫째는 율법으로 내 죄를 깨달아라는 것이 이제 느헤미야 9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주를 만나는 것이 다 나타나요. 그런데 2절에서 열조의 허물과 내재를 자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 내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4분지 1은 율법책 낭독. 열조의 허물을 자백하는 것이 율법책을 낭독해서 무슨 죄를 졌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율법책 낭독.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다 했으니 율법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책을 낭독해서 내 죄를 알게 하시고 또 4분지 1은 뭐라고 하는지 이제 자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9장 가서 하나하나 그것도 그냥 요 말씀을 가지고 그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이 부활을 똑바로 알아야 되겠는데 부활을 똑바로 모르다 보니까 부활절 부활절 하고 있어요. 부활절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부활 기념이지. 자, 느헤미야 9장 가면은 그게 3일에 대한 말씀을 주셔요. 느헤미야지. 느헤미야. 느헤미야. 9장 2절로 4절, 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있어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나라의 낮 4분지 1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 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베와 바니와 그나네는 다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이야는 이러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의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자, 요렇게 해서 주를 찬양하는 데까지 나오는데 이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5절에 감사가 나오는데 여기에 뭐가 빠져있냐면은 내 마음판에 기록된 죄를 자백하는 것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시지 내가 더러우면은 그리스도가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마음에 나오는 그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면은 자 여기서 첫째 1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2단계 뭐야 2절에 모든 이방사람과 절교도 자기 저 열조를 허물과 자복을 하는데 어떻게 자복하느냐
나 사분지 1은 그 처소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해서 그 내용을 깨달아서 자백하고 그 다음에 나 사분지 1을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한다 일어났어요. 그렇게 나 사분지 1은 여호와의 낭독해서 나 사분지로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내 죄를 자복해야 되는데 내 죄 자복하는 게 없어요.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한 구절에 전부 다 집어넣지는 않고 반드시 뭐야 이 여기저기 섞어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가보면은 너희가 더러운 거는 이 음식 손식하는 이게 더러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네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일곱 가지 가져간 그 더러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둑해서 일곱 가지 가져간 악을 이걸 씻어내야 네 마음이 깨끗해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깨끗해지는 것이 뭐냐면은 첫째로 죄를 자복했고 그 자복한 죄를 허물과 죄를 토설해서 하나님 전에 기록된 죄를 지워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기록된 죄도 지워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3일 만에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어떻게 이 말씀하고 같아지느냐 하는 것을 호세아서 6장 가십시다. 호세아서가 맞지요. 아버지 어디 가세요? 자, 2절을 보시면은 1절은 뭐야? 내가 얻어 터진 거를 치료해 주신다는 말씀이고 그 치료해 주시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3일 만에 우리가 살아난다 이겁니다. 이 3일 만에 살아나는 이 3일이 바로 증거해 주신 것이 뭐냐면 오늘 제목인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 못 박혀서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살아나는 것이 세례다 이겁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가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같이 살아나요. 살아나는 것은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 얻는 게 부활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을 이제 이 3일 부활이 호세아서 6장 2절하고 3절하고 합해진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그러니까 이 3일이라는 것이 바로 뭐야 죄를 깨달아서 자복하는데 하나님 전을 짓고 내 마음 씻어서 그리스도의 에베소서 1장 7절의 구속의 피로 씻어서 새 사람 되는 게 부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 인류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누구냐면은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셔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화목 제물이시고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피 에베소 1장 7절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씻어져서 씻어진 내가 이제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구속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예수님에 의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성결의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화목이다라는 얘기예요. 요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교인들로 오지요. 오면은 신명기 4장 10절에 백성을 모아라.
내가 평생 나를 경외함을 가르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가르치심이 이제 제사장인 직분을 가진 목사가 그걸 배워가지고 성도들과 서로 나누면서 피차 날 세워가며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 믿음의 교회의 역사다 이겁니다. 이 날마다 우리가 생명체라는 걸 갖다 또 기억을 해야 돼요. 생명은 뭐라 항상 그 생명체가 이어져야 되지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했다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말씀의 비유를 해서 그 말씀은 내 양식이고 그 말씀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생명과 빛이 있다 그랬어요. 그 생명과 빛이 누구냐? 바로 나다 이겁니다. 왜? 내가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것은 에덴에서 하나님 신부대라고 지어준 거예요. 에덴 동산 다설에서 내가 지어놓은 거를 살림꾼으로 살림해라는 거 가정에 가면은 부인이 모든 집안 살림을 하고 남자는 나가서 열심으로 뭐야 일을 해서 그 가정을 우려갈 수 있도록 계시를 해준 것이 가정이더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뭐야 계시랄까 모양이랄까 그 하나님과 나와 약속에 대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보여준 뭐랄까요 삶의 현실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1장 19절에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내가 삼라만상에서 너와 나와의 관계를 그대로 다 계시해주고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핑계하지 못하고 네가 안 배우고 게을러서 그렇지 내가 너한테 다 보여주고 다 알려줬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야 사루 1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네가 뭐냐 하면은 모른다는 그 핑계를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몰랐다고 해가지고 내가 너를 구원시키느냐? 아니다 그래요. 모르는 놈도 전부 지옥 가고 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떡하든지 하나님을 깨달아서 배워서 하나님과 나와야 동행하는 것이지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는 대산후전서 5장 뭐야 16절에서 18절까지 그 살전 5장 16절 18절까지의 자리가 항상 내 자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영생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뭐냐 우리가 여한이 다 돼서 때가 돼서 가게 될 때에 이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 성찬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뭐냐 하면 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다시 살려서 영생의 길을 가게 해 주시겠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간에 내가 숨이 떨어지는 그날 그 순간에 주님이 오셔서 날 어디로 데려가요? 숨 떨어지자마자 바로 데려고 가셔. 그러니까 우린 죽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지금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네요. 6장에 가면은 영생에 대한 말씀을 주셔요. 성찬을 주시면서 어디 갔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이고 네 40절 6장 40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렇게 다시 살리는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것도 그 말씀하고 또 유사한 말씀은 심판을 받지 않고 가신다는 말씀이 주셨어요. 아이고 어디 가서 생각이 영생 예 54절을 54절을 53절 54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 양식이 66건 말씀입니다. 66건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내 살을 먹고 내 살이 뭐냐 하면은 이 떡이라 그랬어요. 앞에 보면 33절 이하에 요 떡이 뭐냐 예수님의 살이라 그랬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살이 뭐냐 하면 성찬을 띌 때 뭐야 떡에다가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주시면서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떡이 바로 내 살을 이념하는 기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찬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지금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그 떡이 뭐냐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가보면은 사람은 이 육신의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게 말씀이 곧 하나님의 살이다 있는 예수님의 살이다 이겁니다. 그 이거를 바로 가르쳐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다가 아들 믿는다 그랬잖아요. 믿다가 숨이 떨어지는 날 어디로 가느냐? 사람의 영은 사람의 혼은 구원받은 혼은 하늘로 가고 구원받지 못한 혼은 땅으로 간다 그래 놨어요. 전도서 3장 보십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전도서 3장 21절요 18절도 나오는데 지금 시간이 뭐야 한정된 시간에 일일이 다 찾을 수는 없고 전도서 3장 3일 만에 부활해서 올라가는 것이 바로 사람 영혼을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올라간다고 했어요. 자, 20절, 21절 봉독합니다.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아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래놨어요. 그러니까 육은 짐승의 육이나 사람의 육이나 전부 어디로 간대요? 헐그로 간다 이거요. 헐그로 가나 혼과 혼은 어디로 간대요?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가고 사람의 혼은 어디로 올라가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요. 위로 어디로 갈 겁니까? 천국 가는 거죠. 이래서 두 가지로 인생과 이 삼다 만상에 지어진 그것과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만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지은 나에게 뭘 부르셨어요? 생기를 부르셔서 생명이 되게 했다. 이게 생명이 뭐더냐 이거요. 곧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이것도 아까 6장을 요한복음 6장을 봤지만 6장 6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한테 일러준 말이 뭐냐?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전체가 예수님이 66은 예수님입니다. 누가 보면 24장 4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의 말씀 하나하나는 전부 뭐라는 영이 돼야 되고 뭐요 생명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생의 말씀을 먹으니까 죽지 않고 숨 떨어지는 순간에
그냥 그대로 부활하고 만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이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부활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이 3일이라는 거. 호세아서 6장에서 잠깐 봤죠. 그러면은 이게 어째서 3단계하고 3일하고 같으냐. 자, 에베소서 2장을 한번 가십시다. 에베소서 2장. 이건 골로새서고. 응? 맞지? 1절에 한번, 2장 1절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영적인 믿음을 나한테 소유하지 못하면은 어떤 사람이든 다 이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육적으로 움직여 나가다 보니까 내가 생명이 있는 영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자, 봉독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이 뭐냐? 5절과 6절이에요. 보십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요 6절은 6절까지 이 육신까지 다 살아나서 완전한 구원이 돼가지고 하늘에 갖다 앉히셨단 얘기예요. 그리고 5절은 뭐냐 하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우째요 살리시는 것이 3일 만에 부활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살리시고 그래서 그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 은혜도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은혜는 없어요. 예수님은 진리다 이겁니다. 그러면 은혜는 누구냐. 그리스도가 은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 한번 가봅시다. 은혜는 누구고 그리스도가 누군가?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아멘. 이제 진리는 누가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데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구분이 돼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보면 누가 진리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다 이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은혜가 남아있죠. 은혜가 남아있는데 요 은혜는 금방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에베소서 2장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누가 살아났어요? 내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살아라는 것이 세례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한 절을 가지고 말씀에서 말씀으로 풀어나가면서 이게 해줘야 군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두 가지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이 수건 덮어놓은 말씀으로 그대로 하면은 그거는 날 죽이는 말씀이고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16절이에요.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은 뭐로 덮여져 있냐면 전부 죄로 덮어놨습니다. 그럼 죄를 벗겨내고 먹어야 될 거 아니요. 라면을 주면은 라면 봉지를 뭐야 뜯어내고 라면을 삶아 먹어야 되지. 라면 봉지째 삶아 먹고 나면 그 죽어야 살아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율법을 가르쳐 나왔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시키고 나면은 머리가 전부 머리로 다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그냥 쌈이나 했지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종을 찾아볼 길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 성경을 잘못 가르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은 28절에 내가 너를 섬기러 왔지 내가 너희들한테
나타내서 내가 뭐야 에만하고 오신다고 말씀 안 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의 길을 가는데 우선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죄 없는 놈이 만나지 죄 있는 저 뭐야 그저 우리 인간은 만나게 하실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제일 좋은 예로 비근의 예를 들어놓은 거지.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하고 하루 왼쪽일 얘기를 해도 변화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더라. 25절에 메시아가 오시면은 뭐야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을 그 여인이 하니까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나다 하고 26절에 가르쳐줌으로 있어서 28절에 보면 헷가닥 변해요. 그러듯이 우리가 그 여인의 우울증으로 죽어있던 여인이 그리스도를 증거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28절에 전도자로 바뀝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배우게 해서 새 사람을 만드는 것이 부활이더란 얘기예요. 이 부활이 안 되니까 전부 문자적으로 알아가지고 전부 다 엉터리 없는 소리만 하고 앉았어. 근데 이 아사셀이 이제 말씀에서 갑자기 또 튀어나오는데 뭐냐면은 레위기 16장에 가면요 우리 죄를 세하는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레위기 16장 잠깐 가십시다. 여기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뭐야 키라고 그럴까요? 열쇠예요. 이 레위기 16장에 가보면은 그 16장 자체가 뭐냐 하면은 이 저 구속의 역사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내가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구약 제사, 예? 성막 제사에 1년 1차 드리는 성막 제사에 촉초판이 레위기 16장이에요. 근데 레위기는 자꾸 안 읽어보는데 16장에 보면은 8절을 봅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는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해놨어요. 그러게 두 마리를 갖다가 안주를 해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한 마리는 생축으로 바쳐지고 한 마리는 향기로운 제물로 바쳐져요. 이것이 그래 두 가지를 뽑아놨는데 이제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지며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사셀을 위해 가지고 뭘 보내느냐 하면은 염소 하나를 광야로 보냅니다. 그 후에 올라오면은 이제 21절부터 쭉 계속돼요. 그래서 이걸 일일이 보고 지금 30분 만에 이 정말 은혜로운 이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거의 30분 다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아사셀이 염소 받쳐진 게 뭐냐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1절 찾아요. 그래 오늘 주시는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적어서 뭐 안 적으면 또 이거 못 찾지만은 이거를 그대로 내 걸 만들어서 회개기도 하시면서 모아서 말씀해 보면은 엄청난 부활이 아하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이 3단계로 부활이 돼서 에?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 전에 빌고 내 마음판에 새겨내는 것을 이사야 57장 15절에 가보면은 그 재우는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전에 먼저 짓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내면은 새 사람 돼서 감사 찬송이라는 것이 바로 4분질의 뭐야 하나님께 감사 찬송 송축하는 걸로 하게 되면은 그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셔서 그 그리스도가 뭐로 바뀌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시면은 회개를 계속할 때 나를 돕는 주님으로 바뀌어져요. 이것이 뭐냐면 이번에 13장 6절에 가보면은 나를 돕는 자는 주님이라 그래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 내 남편 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
뭐로 바뀌어지느냐? 나를 돕는 분으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도움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아사셀이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2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지금 아사셀 염소 두 마리 뽑아가지고 지금 16장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8절에서 두 마리 염소 뽑았잖아요. 그 뽑은 그것이 바로 누구더냐 하면은 세상 죄를 지고 오는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오는 어린 양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나와의 관계인데 요거를 오시면은 회개부터 말씀을 해줘서 새 사람으로 바꿔가지고 복을 받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비밀이 서양에서는 나타나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율법 안에서도 엄청난 표적을 나타내는 게 늘 말씀드린 영국입니다. 이 천하라는 그리스도는 안전하고 내 욕심만 전해다 보니까 율법 안에서 말짱 가서 노예나 이래 못된 짓을 했다고 올해 요새 지금 영국이 그 죄값을 받느라고 아주 거지가 다 됐다 그래요. 에? 그래가 요번에 뭐야 아버지 했다니까 이 푸틴 이게 난 염라대왕이라 그럽니다. 요새 사람들은 옷 입고 댕기는 게 무슨 옷을 입고 댕겼어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전부 거지 옷을 입고 댕겼어. 왜 그 거지 옷을 입고 댕겨? 그러니까 오냐 이놈들아 한번 맛봐라 하고서는 지금 공물이고 뭐고 말이죠. 우크라이나를 건드리자가지고 지금 엉망진창이요. 막 세계가 덜떡덜떡 난리가 났어. 그런데 또 하나는 기도하는 국가는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출애굽기 17장이 생각나더라고. 뭐냐면은 그 막대기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 하나만 칼을 들고 있었는데 철기를 들고 있는 아말렉이 우째됐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니까 아말렉을 물리쳐서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가 바로 그 현대판 그 증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로 내 마음에 옵니다. 그거는 내 마음의 깨달음이지 그걸 주장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전쟁하러 나갈 때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이 의자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 유튜브에서 그걸 보내주었더라고요. 보니까 눈물이 나오면서 됐다. 결코 우크라이나는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지금 돼요 안 돼요? 돼가고 있어요. 점점 이제 뭐 핵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어떻게 될지 그거는 앞으로는 아버지만이 아실 일이지만은 우크라이나 살립니다. 분명히 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아이고 시간 잠깐만 한마디만 더 하겠어요. 잠언 28장 9절 찾아요. 그 3일 만에 부활하는 거는 이제 깨달았는지 그건 뭐야 하나님과 각자 들은 자들이면 알 일이고 잠언 28장 9절 보세요.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가 가능하다. 나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는데요 안 듣는데요? 안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의인이 된 잠언 10장 24절은 의인의 기도는 원하는 걸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내가 의인이라는 얘기야 의인이 아니라는 얘기야? 의인이 아니라는 얘기야. 네 혼자 의인이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못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그러나도 안 그러나도요. 예?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세상 공부하고 뭐 뭐야 고린도후서 10장 5절 1절 네 지식, 네 이론, 내 생각 이것이 홀이라도 남기 가지고 있으면 고통이나 조치 응답 안 주시겠다 그래요. 그래 길을 돌이켜서 율법을 듣지 않으면 율법을 들으라 이거요. 율법을 이 성경 66권을 들으라 이겁니다. 그거를 붙들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 뭐 했을 때는 들어주시지만은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에서 응답 준다니 안 준대. 가정한테 어떻게 응답이 와. 택도 없는 얘기지. 그래서 이 뭐야 응답받는 기도 그거는 앞에 10장 24절 봐요. 잠언 10장 24절. 부활한 자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게 돼 있어요. 자 24절.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니라. 예, 응답된대요 안된대요? 이렇게 3일 만에 부활해서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고 나도 또한 뭐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거나 하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나를 주장해 가셔서 마태복음 23장 10절에 내 지도자가 뭐요 그리스도요 나를 그 지도자의 은혜 가운데 갈라디아서 5장 18절이 되면은 뭐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나를 지킬 수 있는 새 사람의 새 역사가 일어나는 새 피조물로 영광을 돌리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언했사옵니다. 주여 모두 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함께 아버지여 새 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웁나이다. 아멘.